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척 반갑시죠? 오늘은 그런 아까 공개한 대로 예불, 그다음에 기도, 법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오늘 법회도 혹시 참여하신 분 있나요? 거의 여러분 참석을 하셨으면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법회를 또 참여하고 해서 뭔가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느낌을 또 받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참이 될수 있고, 법회에서 다 응용이 될수 있고,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함으로써.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실행에, 실천에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제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불.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조상사에서도 예불을 빠짐없죠. 아침 새벽 예불. 여기 새벽 예불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나오셨는데. 한번 나와보시면, 스님들이 열애 없이 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예불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해인사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가서 막상 그 스님들과 함께 그 법당에서 같이 웅장함이란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안 가면 후회를 합니다. 사실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며칠 이렇게 절박기 휴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대웅전에 새벽에 들어가면 굉장히 달라 보여요.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감동?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지신 김영래 할때 정말로 가슴이 차고오른 데 있거든요. 그런 예불. 그래서 이제 또 산사에 깊은 예불에 스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같이 하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공양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른 스님들 그런 말 했어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은 나가서 개종 생활에 참여를 해라. 예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 움직일 힘이 있으면 나가서 예불을 하고, 그다음에 공양, 밥 먹는 거 있죠. 스님들은 바로 공양할 때요. 몸이 아파, 정말 아프지 않거나, 먹기 싫어도 참석을 해요, 일단. 그래서 대신 밥을 안 받아요. 그럼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는 동참은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좀 속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배가 덜 고프다거나 이럴 때는 참석은 하는데 바로 그냥 같이 참석은 하는데 밥을 받지는 않다. 그러면 아, 이 스님께서는 그냥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그런 룰이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식사라고 하는 식사도 불교의 용어예요, 사실은. 일산의 식사동 혹시 아십니까? 동국대 병원이 식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 밥절이에요, 밥절. 한자로 풀이하면 고려날 이제 국민왕이 이제 태조 이성계 그 군인들에게 쫓겨가다가 그쪽 지역에 그때 얼마나 허름했겠어요. 조그만 절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절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스님들이 공양을 계속 올렸는 거예요. 공양. 그때 이제 거기서 밥절이라는 이름, 그 식사, 밥을 먹는 절, 이래가지고 식사라는 이름이 유래가 돼가지고 식사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동을 보통 우리가 밥절, 식사, 그래서 불교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울력. 울력은 노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노동을 생각하지 않죠. 함께하는. 출가작은 제가작은 같이 함께하는 노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같이 함께한다 해서 울력. 또그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 모여 있는 모습이 그래서 울력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뭔가의 노동에 에너지를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하는 그 노동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를테면 밖에서 하는 이렇게 수신호하고 이런 부분들 재능기부 봉사잖아요. 그런데 절집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근간이에요. 하나의 자치 규범 같은 경우에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님들끼리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뭘 먹다가 같이 공양, 예를 들면 피자가 있다 쳐요. 뭐 다른 음식물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나오면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울력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깔끔히 없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울력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뭔가는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남기지 않을 때도 우리가 울력입니다. 또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래서 예불이나 공양, 울력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신행활동을 강화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 중국의 부제사라는 거사가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늘 예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잠 안 올 때 불자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애경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올까요? 잘 오겠죠.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몸을 이렇게 뒤틀리고 일어나고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우리가 명상하듯이 부처님에 대해 애경을 잠시나마 한다고 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티격태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부처님 마음처럼 다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출근할 때 안녕 빠빠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늘 이게 부딪히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예불은 여기 좀 벌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의를 갖춘다, 대는 업주를 잘한다라고 있죠. 세 번 예불을 하죠. 아침 4시, 저녁 예불. 그런데 가장 좀 이제 맑은 기운은 역시 이제 새벽 예불이죠. 이래서 그 새벽 예불이 세통 판사에서 지금도 3시 반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생자할 때 3시에 일어났던 거 항상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도량석으로 돌아요. 아까 영상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 새벽 3시는 이제 잠도 이제 보통 10시에 뭐 하다 보면 늦게 자요. 보통 9시에는 무조건 취침을 해야 돼요. 종을 쳐요. 새벽에. 아니, 그 밤에. 그러면 이제 모든 불을, 도량에는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이 이마에 잠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누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수련회 가시도 그렇지만은 자리에 눕잖아요. 30분 동안은 같이 누워주는 게 예의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바로 잠이 들 수 있는데, 자꾸 이제 꼼지락꼼지락하고 한 시간 더 왔다 갔다 하면, 내 센터 잠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잠이 안 와. 그래도 잠시 누워 있어야 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라고 우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분 정도 사이에 잘 사람은 자요. 조금 일어나도 그때는 잠이 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도 하나의 우리가 하나 자취, 그런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고량속 돌고 나서, 사시 예불. 일단, 다시 사시 예불이라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저녁의 예불. 사시 예불을, 말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예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의 새벽 예불은 보통 이런 순서대로 해요. 보통 사물이 있죠. 복고, 범종, 모고, 운판, 이러한 부분들을 악기, 이런 일종의, 그 다음에 법당에 있는 소종, 그 다음에 예불 칠정에, 항상 추구를 해요.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신도들, 그 다음에 사찰, 그 다음에 나라, 그리고 이 인류의 어떤 평안, 크게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자신용으로 마무리를 하죠. 어쨌든 이 내용이 조금은 생략되고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절들이 제도 성의하다고 봐야 돼요. 한글로 하든 어쨌든 간에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애물이라는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도량석은 이제 새벽을 열며 도량을 청정하게 되는 식인데 보통은 뭐 천수경도 많이 합니다. 천수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전들을 하는데 아주 긴 경전들을 하지 못하겠죠. 도량석이 길어야 30분이에요. 30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량석은 이게 이제 도량을 일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뭐 요즘에는 이제 불광사 같은 경우는 5시에 새벽 예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시에는 일어나야겠죠. 온태진들이 그 준비를 하고. 지금도 산사에는 새벽 3시 반에도 하는 데도 있고요. 뭐 보통 4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량을 일깨워서 이제 그런 모든 기운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도량석을 하는 거예요. 또 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이제 그 지금 형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온 대중이 일어난다. 뜻이죠. 일곱 번 큰 이제 애경을 올린다 해서 이제 칠정례라고 합니다. 일곱 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서 절도 한번 해보고 할 겁니다만은. 아침에 물과 저녁에 물의 차이점. 아까 이제 뭐 영상에서도 이제 잠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저녁에 물에는 약식화되어 있다. 수건이나 발음물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기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법당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각 성당마다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회의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에 물을 마시잖아요. 항상 중심은 부처님이 있는 대웅전 중심이에요. 대웅전에서 모든 스님들이 예불을 온 다음에 이제 해당 정각으로 가서 정각 기도가 됩니다. 관전, 지장전, 뭐 금락전 이렇게 정각. 그러면 대웅전 마쳤다, 스님이 갔다, 여기저기 정각에서 뭐 콧소리가 그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온 도량에 놀려 퍼진다는 거죠. 이제 예불문이 있는데, 아침 예불이 있고, 저녁 예불이 있는데, 내용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이제 헌당이나 이런 내용은 틀리죠. 아침과 저녁에서는. 저녁에는 5분 향내를 아까 설명했죠. 새벽에는 헌당입니다. 차를 공양 올린다라는 거예요. 청정수를 감로다, 깨달음으로 한 분에게 올린다. 여기는 이제 지금 부강사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신기념 지극한 마음으로, 이거는 지신기념으로 풀이한 거죠.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데 목숨을 잡아줘서 귀의합니다를 한글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원화해 됐죠. 사실은 이게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계 인류의 스승, 그 다음에 시아본사, 근본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문수 사리보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수 보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수 사리보살은 말 그대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뭐 대행 보현 모사라는 큰 행원, 실천을 넓게 실천하다. 보현 모살, 우리가 익숙한 대비 관세음 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해결 듣는다. 그리고 동체 대비, 그리고 중생과 이 보살이 하나가 된다 하는 관세음 보살. 그다음에 대웅 본전 지장 보살님께 들어갑니다. 네, 지장 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뜻을 세우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큰 뜻을 총원을 세운 분이다. 그래서 대웅 본전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축받은. 오늘 이제 그 예불 법당에서 보면 부축식했잖아요. 이게 부축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를 청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가령 법당에서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의 촉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촉을 받은 여기서는 10대 제자, 부처님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10대 제자 누군지 다 아세요? 잠시 그래서 제가 잠시 준비를 했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그쵸. 석굴암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이제 통로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10대 제자가 부처님을 애호사고 있어요. 석굴암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에는 여러 신중들이 있는 거예요. 입구에 신중들. 그리고 이제 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그리고 위에 가면은 범천대천. 이게요. 그러니까 신들의 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위계.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인데 이 안에는 엄청난 위계가 있는 거예요. 법당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법당도 그냥 보이는 게 다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단, 중단, 상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엄격하게 위계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당과 신중당과 부처님이 있는 본전당, 불단은 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잔지 아직은 모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기 보면, 군대 말하면, 쫄따구들, 일종의. 이제, 사천왕의 존재들, 일종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가면, 범천, 지석천, 하늘의 신. 이를테면,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하느님은, 제석천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하늘을 신장하는. 그냥, 불교에서 하늘을 관할하는 신은 제석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굳이 레벨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제석천이 하느님의 급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재석현님에도 참 많죠, 사실은. 급이라는 게. 그래서, 급이 좀 많이 높습니다. 자, 문수 보야. 그 다음에 사립을, 이게 이제, 가장 지혜를 많이, 득하신 분, 사립을. 마학, 가서, 그러니까, 고행이나 청정왕에 살아간 교타행을 한다 해서 가서 본다라고 해요. 부르나는, 설법을 제일이다. 그렇게 설법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설법 제일이다. 아나율은,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런 천안의 눈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훌라. 라훌라, 누굴까요? 그죠.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부처님 아들도 이제 미래행제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부처님이다 보니까, 좀 존재감 없이 조용하게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행제일. 소리 뜨지 않는다. 비밀스럽게 수행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한다. 안 한다는 뭐 다문제일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서실장적으로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바리. 우바리가 원래 존재, 여기 들어보셨나요? 직업이? 그렇죠. 이발사였어요. 이렇게 밖에서 이발사를 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계제일,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이제, 현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전여는 논의제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정연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보리, 많이 들어봤죠, 수보리.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수보리. 공의 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취득하신 분, 그래서 수보리 전자. 목권여는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죠? 백중한 항상 나오는 게 목골련 된다예요.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저녁의 불인데요. 저녁의 불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홍공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지금 맞이 들고 가는 모양 혹시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들 다니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드실 밥이에요. 이게 착각하는 게, 뭐, 행자님한테, 들고 가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부처님 밥, 진지에 절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금강사에서도 보살님들이 들고 가잖아요. 제가 그럼 보살님한테 절을 해요. 왜? 그거는 보살님께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들고 가는 진지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은 또 들고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야. 스님보다 부처님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잠깐 이렇게 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절에 가장 큰 어른 스님 와서 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같이 절을 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행자, 청정한 이렇게 갖추가신 분, 스님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절에 아주 익숙한 보살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합장 반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시의 유래는 대표적인 홍공 의례고, 불공으로도 들리고, 오전 9시에 11시 사이에. 이때 이제 음식을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끼 드셨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때 드셨기 때문에 이때 공양을 올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제, 맞이라고 하는데, 맞이의 어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들에서 만든 음식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히 봤는데, 육복 공양이죠. 육복 공양에 대해서는, 이 사진은 예전에 불광사에서 연등 행렬할 때 모습이고, 여기는 아마 조개사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육복 공양물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 예보를, 의식을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나와요. 속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법회 식수는, 불광사 토요법회 식수는 지금 이제 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좀 사찰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불광사는 조금 더 전법과 관련된 광도 큰스님께서 하셨던 유지를 받들어서 하는 게 많고 마바냐 바라미를 정근하고 그 바냐 바라미 사상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고. 아까 이제 어린이법회 법회, 그 지도수님이 오셔가지고 법회 처음 같이 했거든요.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하니까. 법회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운됐어요. 컴퓨터가. 목소리도 그렇고. 갑자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자고 누르니까 얘가 지금 혼란이 나서. 내 능력은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빨리빨리 보내니까. 노트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젠가는 교체가 될 겁니다. 친구도 이제 해탈을 해야죠. 결국 언젠가는. 어쨌든 이제 우리 앱을 기도 올리는 부분들이 아주 구구장창 말씀을 드린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보면 집에도 이제 앱을 올리잖아요. 사실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영상 보니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 방이 따로 없을 수 있잖아요. 자기 소재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를 볼 때 거실에 조그맣게 꼭 부처님을 모시면 좋지만 안 모셔도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가족이 화합되고 부처님께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죠.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편한 그 공간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면 되고 또는 그런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이게 안 되네. 이제 법회인데요. 이제 법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글자로서는 그 자체가 하나 수행이다. 모임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의 모임, 법회. 그래서 전기 법회를 유래는 자자와 포살이 유래예요. 불교에서는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 법회 뭐 여러 가지 있죠. 초하루 보름 뭐 잘못 썼네. 토요 법회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죠? 그제 내가 포살 많이 들어보셨죠? 자자와 포살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법회로 유리가 된 거예요. 자자는 스님들이 이제 일정 기간 안거를 마치고 우리가 안거, 동안거, 뭐 여름안거 하지 않습니까? 안거 끝날 때 띵 둘러 앉아서 한 부위씩 걸어가면서 자기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오를.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제 참여를 하고 거기를 이제 의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원에서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안거가 끝날 무렵. 왜? 한 개월 동안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한 게 없었는지 대중들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또, 그건 뭐 여래가 없어요. 가장 어린 스님부터 가장 어린 스님과 저랑 쭉 합니다. 그게 이제 자자. 포살은 여기도 있는데 보름마다 한 번씩 그런 오늘 불광사 했던 게 포살 법회잖아요. 사실은 그게 좀 간략화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의미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라 제목차 제목 그 포살의 경외에 있는 제목을 읽고 자신의 허물을 대주 기대가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라면 누구나. 그런데 포살 법회라고 해서 하는 법회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그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찰, 많은 사찰이 있지만 그래서 불광사는 호법법회, 포살법회 이런 걸 따로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찰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포살법회 한데 거의 별로 없습니다. 고인 사찰도 있고 따로 이제 포살이라는 행사를 할 뿐이죠. 근데 불광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살법회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여서 우리가 항상 누구나 살다 보면 먼지가 있기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린 참회를 하고 탕말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발언하고 새롭고 기도를 열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 휘대 때부터 계속하던 전통이에요.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정기 법회라는 이름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이제 많이 들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유튜브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법문을 듣는 것.
우리가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한 공간에 법당에 모인다는 건 그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도반들이 형성이 되고 그 앞에서 바로 현재라는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의미가 크고 공부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학살에서 신도를 만나면 확장 반대한다. 법회는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만년의 종류, 인류의 모임입니다. 법회 때도 역시 부처님에게 예를 의미입니다.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주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법회의 사천적인 경우는 불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다루는 지켜야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설법 내용을 잘 안다고 그렇게 여기면 너무 어렵다고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밝은 지혜를 자부하는 수행을 달려 가기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법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산자가 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법회와 이와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도 이제 어린이법회 나와야죠, 좀 이따가. 엄마, 숙소로 하지 말고, 법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법회 종류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제, 우리가 제사 지는 제와, 그 다음에 제1법회와 제는 다르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제사는요, 한자로 풀이하면 고기를 올린다는 거, 신께 공헌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그 청정함을 의미를 해요. 수행이라는 그 가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의미 자체 제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1법회나 이런 것들은 팔재기라는 건,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또 공상도 때는 팔재기 법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과거에 이제 6주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달 중에서 가장 6가지 경건한 달 중에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제일 무슨 제일 10제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와서 지금 뭐 관음제일이니 지장제일이니 아미타제일이니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10제일인데 10제일을 다 하지는 않죠 보통. 제일과 관련된 신앙은 신중신앙이죠. 우리가 매일 초하루에 때 하는 약사신앙, 약사 부처님께 약사전 있는 경우, 아미타신앙, 비장신앙, 관음신앙인데 예전에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교의 5대 명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백중 있죠. 보통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송도제일은 부처님이 이제 송도에서 해탈을 깨달은 날이라서 보통 사찰에서 이제 뭐 철학까지는 아니라도 같이 수행을 하는 행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출가제일은 출가한 날을 기리는 날이고 열반은 이제 그 해탈을 드신 날, 이럴때도 수행을 같이 하면서 기리고 우란불제일은 백중을 말하는 것이죠. 우란불제일 백중의 유래는 아마 또 다들 아시겠는데 한번 좀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목련우리 어머니가 이제 죽이 계셨는데 워낙에 이제 청정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입장에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부처인 나도 너희 어머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단지
수행을 청정하게 한 안걸 마친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림으로써 또 스님들이 함께 기도를 같이 올림으로써 그건 가능하다라는 데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우리 민속적인 세시 풍속들이 불교에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같이 많이 접목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산신각이나 칠성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복신앙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들어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불교가 그만큼 포용이나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배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불교의 어떤 산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정법만 할 거야 그분들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세요?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또 그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수용을 해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많이 하죠. 특히 동지법회가 좀 크죠. 여기서는 수용 나누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에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일상기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순서인데 뭐 순서는 딱히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셔가지고 변형을 해도 되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전에도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입니다. 바쁜데 계속 치네. 네, 집에서는 이제 짧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애경을 함으로써, 결국은 내부에서 이제 내부하고 수행하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회라는 곳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기도나 법회 연구를 이루어지고, 이거는,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같이 가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하반자 바라는 일이고, 고연 행운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